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에 꼭 가보면 좋은 인제의 자작나무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눈 내린 날 한옥 카페의 풍경도 아름다워 담아보았으니 함께 봐주세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자작나무숲 입구인데요.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인제 자작나무숲이 1월에 폐쇄되었다가 2월에서야 일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자작나무 명품숲은 사계절 중에서도 순백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겨울의 풍경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눈이 녹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자작나무로 만든 예쁜 모형들과 하늘 높이 치솟은 은빛 자작나무들이 감탄을 자아냈어요. 지금부터 순백의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구로부터 1시간 정도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20년에서 30년생 자작나무가 밀집된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1989년에서 1996년에 거쳐 약 70만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답니다. 2012년부터 숲속교실, 생태연못, 인디언집, 야외무대, 가로수길, 탐방로 등을 볼 수 있는데요. 2015년과 2019년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네요.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아 아쉬웠지만 위로 갈수록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조금은 보이네요. 하늘 높이 치솟은 눈빛의 나무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은빛의 조화가 빛을 발하네요. 자작나무 수명은 100년이라 하는데요. 이제 나무가 30년 되었으니 앞으로의 자작나무 숲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순백의 신비로움을 볼 수 있는 겨울 풍경이 최고라지만 눈이 쌓인 타이밍을 맞추기 힘드니 황금색의 나뭇잎과 은빛이 어우러지는 가을 풍경을 보러 꼭 와야겠어요. 은빛의 자작나무가 눈이 부신데요. 나무의 감촉도 비단처럼 부드러워요. 눈이 쌓이지 않았어도 나무 자체만으로도 하얀 세상을 만드네요. 하얀 자작나무가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하얗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네요. 자작나무 숲길은 오르는데 50분 정도 걸리지만 오르기 힘들지 않아 가족이나 연인과 걷기 좋은 길인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이 구간에선 방문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눈이 얼음이 되어 매우 미끄러우니 반드시 아이젠 착용하셔야 됩니다. 전날도 사고가 나서 응급차가 두 번이나 왔었다고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